Hang on the game, we are not playing the same. No, we not looking to change. Hand on the road, they think we lacking the drive. Boy, you should stay in your lane. Put on the gas.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예전보다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들로 인해서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조금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가 얼마 전까지는 조금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좀 비싼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 노트북에 아예 그래픽카드가 딱 포함된, 내장된 그런 제품으로 구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은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트북 하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트북이냐? 네, 뭐 영상에서 지금 보셨듯이 바로 이 노트북.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을 리뷰를 하려고 해요. 최신 고사양, 고성능 칩셋을 장착한 게임 아니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입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V2 노트북입니다. 누가 봐도 고성능이라고 보여지는, 여기 딱 보면 네, 알루미늄 바디죠.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유니바디 디자인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슬림한 느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무게도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성능 대비. 그래서 휴대성까지 어느 정도 겸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항상 발열, 네, 발열이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에어로 16 V2 제품은 강력한 윈드포스 쿨링 성능을 네,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그냥 네, 발열은 아예 없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 모드 시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게 사용하면서도 그게 느껴져요. 성능 저하가 전혀 없다. 크리에이터, 게이밍 이런 작업들에서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보는 맛이 있어야 게임이 좀 집중이 되기도 하고 뭔가 작업을 할 때도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노트북 딱 열자마자 네, 심상치 않습니다. 액정 베젤 이 내면이 3mm예요 그냥 이거는 뭐 제로 베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율은 16:10, 삼성 4K 아몰레드 패널이 적용이 되었고요. DCI P3 100%, 440nit의 밝기, sRGB 130%를 지원을 합니다. 그냥 디스플레이는 네, 끝판왕이에요. 노트북계에서 아마 노트북 디스플레이에서 이거 이상은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CPU는 최신 노트북답게 인텔 12세대 i7-12700H 네, 칩셋을 장착을 했고요. GPU,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GPU를 엄청 설명을 했죠. 여기에는 RTX 3070 T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성능인데 금액까지 가성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 금액에 이 정도 성능이다, 네,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즉 노트북이지만 그냥 데스크탑처럼 나온 거예요.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더 설명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냥 이거 자체가 뭐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기능들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막강해서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 DDR5 메모리를 사용을 했고 제가 지금 리뷰하는 이 제품 16GB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는 당연히 젠4 SSD 디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배터리는 99W로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보면 여기가 카메라가 있거든요. 적외선 카메라까지 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의 헬로 기능 아시죠? 얼굴 인식 기능. 네, 그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DTX X 사운드로 완벽한 3D 서라운드를 재현을 했습니다. 보통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스피커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스피커를 뭐 장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노트북 내장 스피커만 이용을 하면 끝납니다. 그냥 이 자체로 영화를 보시면 돼요. 더 뭐 장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옆면을 보시게 되면 USB Type-C 네, 역시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썬더볼트도 지원을 합니다. 그냥 다 갖췄어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뭐 제품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무상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을 구입 예정이라고 한다면 애매한 제품, 네, 그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너무 비싼 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확실하게 좋은 제품 여기,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 여기, 네, 이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좋아요. 그냥 모든 면에서. 제가 데스크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노트북 하나면 끝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VE 노트북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